잠깐 나 좀 보죠. 아 진짜 열개봉 아니고 열희봉이라니까요. 이거 좀 같이 들죠? 왜? 아 왜 나 이런 걸 나한테만 시켜요? 힘 세잖아요, 기봉 아줌마. 뭐라고요? 잘 들어요. 엄마는 언제 봐도 완벽해 보여. 저거 병이야. 병? 워커홀릭? 아니 왜 그거 말고 막 꼼꼼하고 막 그런 거. 완벽주의? 그거 완벽주의. 아 완전 피곤해. 본인도 피곤 남도 피곤. 나 완벽주의자 아니야. 핫! 오늘은 이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어.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.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. 어? 왜 저린데요? 내가 들은 줄 알아. 아무래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? 경로를 나서셨습니다. 근데 88,000원 갖고 될까? 부영과 애들은 저녁을 원래 안 먹어. 정말 안 드실 거예요? 네, 저희는 먹고 왔어요. 그치? 스테이크. 완벽주의자는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끝내야 직성이 풀린다. 엄마, 졸려요.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거야. 좀만 기다려. 다 됐다. 이거 뭐지? 엄마, 이거 빠졌나 봐요. 괜찮아요. 이거 없어도 정말 멋있어요. 아니야. 안 괜찮아. 엄마 왜 그래요? 마세요.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요. 엄마. 아 맛있다. 야 일로 이럴 줄 알았어. 야 너 두 모금 내 목줄이 두 번 왔다 갔어. 두 모금 아니 숨 쉰 거야 숨. 완벽주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 두고두고 곱씹으며 후회한다.